자, 1170번. 얘가 정할 때 AK를 구하는 거죠. 근데 지금 얘는 B의 형태를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AN 플러스 1은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3 AN. 얘가 R을 뜻한다는 건 알겠지만 어떻게 항을 구하기는 조금 한눈에 들어오지 않을까요? 대입을 하면서 한번 해보자. N에다 1을 넣으면서부터 해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A2는요. 2분의 4 A1. A3는요. 4분의 아니 더 3분의 2를 넣은 거지. 3분의 5 A2 이렇게 하면 되죠. A4는요. 4분의 뭐지? 6 A3 이렇게 나온다. 그치? 얘는 A11이니까 얘는 2분의 4 얘는 3분의 5 곱하기 2분의 4. 그 다음에 얘는 4분의 6 곱하기 3분의 5 곱하기 2분의 4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나만 더 해볼까? A5는 5분의 7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A4니까 5분의 7 곱하기 4분의 6 곱하기 3분의 5 곱하기 2분의 4. 이제부터 확실히 지워지는 거 알겠죠? 이렇게 지워진다. 그럼 그 다음에 6분의 8이 나올 테고 얘랑 지워지고 얘랑 지워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지워지겠네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제 이 형태를 구하면 AN의 형태를 구해보자. AN의 형태는 결국 다 지워지고 끝에 뭐가 남겠어? A의 N 플러스 밑에는 2 곱하기 3이 남겠네요. 2 곱하기 3은 어떻게든 나중에 안 지워지니까. 그럼 끝에는 7, 6은 여기서 뭐지? n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5보다 2개 많으니까 n 플러스 2 곱하기 n 플러스 1 이렇게 남겠다. 그래서 a는 6분의 1 곱하기 6분의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2다. 이렇게 식을 쓸수 있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시그마, ak분의 1의 형태니까요. 식을 쓰면 n 플러스 1, n 플러스 2분의 6,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18까지.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다. n은 나눠서 쓰란 얘기죠. 부분분수로. 그러면, n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 그 다음에 전체 6으로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어요. 1분의 18. 그럼 얘도 몇 개만 써보면, 나열식으로 풀어보면 6한 다음에요. 1을부터 넣으면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그 다음에 또 이미 6을 묶었으니까 더하기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이런 식으로 앞에 이렇게 지워지는 거지. 그럼 맨 끝에 있는 수가 남겠어요. 그래서 맨 끝에 있는 수는 뭐야? 18을 넣어서 2분의 1 마이너스 20분의 1, 6. 결국 요 수만 남는다. 계산을 하죠. 20분의 10 마이너스 1 곱하기 6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러면 얘는 10이 아니라 9. 6으로 나눴으니까 10 곱하기 3. 10분의 27 이렇게 나오네요. 네. 여기서는 이제 처음에 이런 B로 나타내는 것은 한눈에 파악하기가 어려우니까 몇 개를 써봐. 그래서 아 이렇게 지워지는 게 나오면 그제서야 좀더 단순한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부분분수 푸는 방법을 아셔야겠죠? 부분분수를 풀면 식이 간단하게 나옵니다. 205번. 375번이요. 수열이 예로 정의할 때 A7의 값은 이렇게 나왔네요. 얘는 두 가지가 같이 나온 꼴이야. 그럼 이럴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푸는 방법이요. 선생님 이거 많이 풀었던 기억이 나는데 AN 플러스 1은 마이너스 3 AN 플러스 2야. 그럼 여기 있는 뭐 수가 이렇게 달라. 그럼 이쪽은 상수항인데 이쪽은 없잖아. 이쪽의 개수는 마이너스 3인데 n은 1이잖아. 이런 게좀 다른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포인트는요. an에 있는 기준인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이렇게 식을 세운 거예요.
an 플러스 1 플러스 알파는 마이너스 3 가로 열고 an 플러스 알파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운다. 그럼 이 뜻은 뭐냐면 이 자체로 등비가 안 되고 an 플러스 1과 an에다가 일정 값을 더했을 때 그것이 등비수열이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죠? 그래서 얘를 다시 전개해서 얘와 같다라고 항등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얘 전개하면 an 플러스 1은 마이너스 3 an 마이너스 3 알파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는 거죠. 앞에 나머지 식은 다 똑같고 이 부분이 2와 같다 이렇게 풀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4 알파는 2야. 그래서 알파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므로 식을 다시 정리하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2분의 1은 마이너스 3 an 마이너스 2분의 1과 같다. 그래서 이것의 an 수열 자체는 그 자체로 뭐가 되진 않지만 an에다가 an 이 수열에다가 각항의 마이너스 2분의 1을 빼면 마이너스 3 등비가 마이너스 3인 등비 수열이 된다. 이런 뜻이다. 그래서 얘를 좀 계산하기 쉽게 치환을 해서 풀겠어요. 얘를 an 플러스 1은 마이너스 3 이렇게 풀면 얘가 등비 수열은 한눈에 보이죠? 그럼 얘는 뭐야? 첫 항, a1 곱하기 마이너스 3의 n-1은 an이다. 이렇게 쓸수 있어요. a1은 뭘까요? a1은요, 원래 a1-2분의 1이겠죠. 그죠? an은 뭐죠? an-2분의 1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3의 n-1 이렇게 썼으니까 결국 an은 A1은 1이었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3의 n-1승 플러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7을 넣어보죠. A7은 7은 2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3의 6승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6승은 양수가 되겠네요. 6승이 어떻게 되니? 이제 계산을 좀 해야겠다. 그치? 마이너스 3의 6승 마이너스 3의 6승. 그러면 6승은 9의 3승이 되겠죠? 그럼 9의 2승은 81 곱하기 9니까 98, 72, 9.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2분의 이렇게 돼요. 더하기. 2분의 1 더하니까 얘는 7, 3, 0, 2. 이렇게 된다. 나누면 3, 6, 5. 이렇게 나오네. 3, 6, 5. 답은 4번. 네, 조금 풀이가 길었는데요. 중간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식을 풀땐 항상 an 앞에 있는 개수를 중심으로 가로 만들고 이 항들이 일정한 값 알파를 더해서 등비수열이 된다. 이런 형식으로 문제 풀어주시면 식을 만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좀 계산하기 편하게 이렇게 치환을 해주시면 팔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